짧게 하는 거. 딱 요만큼만 하는 거. 얘는 진류 제압하면 승. 얘는 낙양 장안 제압하면 승. 格杀无论 초절정 꽃미남 찬영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씨 지도가 뒤에는 없나보다. 승패 조건 및 기한은 진류의 제압, 낙양 및 장안의 함락. 아, 스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명령서를 많이 쓰면 좋아? 연계. 근데 이게 연계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별론 것 같아. 이게 그죠? 연계 신경 쓰느라 장수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기가 힘들고 묶어서 보내야 돼. 스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옆에는 못하는구나. 좋네. 짧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나와야겠다. 어?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있으면? 뭐 옆으로 밀어넣으면 되겠지. 코르간의 여포. 잠깐만 보자. 줄귤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휘 쓰면 감점이라고? 왜? 스코어 다운을 해도 되는데? 통솔 여포 비장 족 무시. 미쳤다. 포위 효과 영향 받지 않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옆에 병사가 있든 뭐든 그냥 쑥쑥 지나가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네, 저도 랑명 단려. 여기에 이제 고순하고 장료 집어넣으면 끝났지. 뭐 사실 고순하고 장료 넣으면 됩니다. 엄씨 장양 진공. 엄씨 있나요? 엄씨 있네. 이 뒤에 이게 천부대씩 보내가지고 엄씨 장양 진공 이렇게 뒤에 넣어가지고 하면 끝이지. 끝났죠? 여포 장료 고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병사는 여기 몇 명까지 들어가지? 동탁 아 주준 주준 위소 준비.
호가 이런 애 안 쓴단 말이죠. 장수. 일단 모아야 돼. 이동. 호출. 장료, 고순. 황보숭. 엄씨 어딨어? 엄씨. 엄씨. 장양. 여긴 없네. 진궁도 없겠죠? 진궁도 당연히 없지. 이 정도? 가우도 보내. 동탑. 이 정도? 동선바. 원속은 출진. 어떻게 되는데? 어? 뭐야? 본 거 어딨어? 본 건 어떻게 달성? 본 건 못 봐? 오케이 오케이. 안행. 둘이 사이가 좋지 않나? 안 좋네? 아 이숙이구나 이유. 백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얘는 안행이 안, 없는데? 아 있네. 동탁 이유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 이게 뭐야? 효웅. 적부대 능력 모든 능력 저하. 이거 개사기 아니야? 짐독? 와 서영도 좋다. 추행이 있어. 돌고래 같은 여성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뒤에다 병사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장수 모병인데? 봉시로 가. 던져와 총아! 그리고 명령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수성.
그리고 필립 람렘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순 오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포가 안행이 되지 않아? 붙었을 때 안행으로 나가면 저들도 어차피 안 먹히잖아. 그럼 굳이 두 명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이거부터 하자. 시정 됐어. 보자 이제. 방원. 야, 그냥 꼬라 박는데? 개꿀이죠? 이거 절대 못 들쳐. 2만, 2만 1000. 8600. 먹고 10일. 이거 갖다 놓으라고 넣었네. 어! 이동을 해버렸어. 출진을 해야 되는데. 안행이 좋은데. 추행. 병기 강화? 이거? 요새가 안 되잖아.
코스트가 없네. 여기다 이걸 넣을 걸. 얘네를. 대갈. 와 이거 봐. 엄청 쉽죠? 어떻게 뚫어내? 我有士兵哥. 연진왕. 난이도요? 어, 나 난이도 체크 안 했는데? 상인가? 봉시도 넣을까? 잘거다 겹치게. 파괴? 오케이. 난이도 모르겠어요. 뭔지 어디서 본지 모르겠어요. 꽈뚜름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콩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캥이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진이잖아 그치? 형 꼬라 박는데? 대갈 사기 떨어지고
여기 옆포 나가서 두두둥장? 배송? 얘네 어디로 가? 진료. 그리고 공격, 추격 이걸 기본으로 하고 공격 이걸 하고 진군 이걸 안 줬네. 그치, 고순장료가 이렇게 돼야지. 간지부진. 너만 나가. 여포가 저돌이 걸려 있어서 또 수송해. 25,000. 3만. 那就出发吧. 여기 철새로 둘러치면은 못 넘어오지 않을까? 고 옆으로 나간다. 둘러싸이는 거 괜찮죠? 하나 터져. 천하 이거 하면 여기들 끝. 못 들어가고 있어.
호상. 안 해도 돼. 이제 남네 명령서가. 얘네 다 했어? 얘네 다 했네? 고. 얘는 저돌이 없어요. 진情 환호吧. 我带来了好消息. 터져. 오케이. 근데 이유가 여기까지 나와버렸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아 시끄러방다. 와 미쳤다. 지금 진류로 다 모였거든? 너 살짝 빠져. 请下令吧. 静息一切. 매성. 어, 성에다 되네? 함진영이? 바로 가, 그냥. 立刻出发。
시크 출정. 후원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체 순리. 제이 완성 任務. 됐어. 좀 남아서 좀 아까운데? 됐는데? 봐봐. 먹고 하는 게 아니겠지? 고고. 결제해서 다 써먹어? 할 게 없었는데 결제해서. 아 왜 붙어? 왜 안 가? 얘. 저진가? 진칭 환호 봐. 오케이. 진确认 이제. 아씨. 即刻出发。 오케이. 산주. 빈산주. 请听我说. 엄씨. 迫不及待了. 交给我吧. 성공 왜 이렇게 잘하죠? 진준 명령.
知道了。딱 여기까지. 知道了。找我吗？딱 여기까지. 知道了。 진료 제압하면 승리입니다. 이 부대가 아직 안 나왔고. 아, 안 됐다. 진짜 잔쾌. 不知该如何谢罪。我有事禀告。你找我吗？都没路过，那得一路一路开来过呢。 여기 明白了. 너는 가고. 너는 저돌 있네. 저돌 있으면 여기 존밍 고순 여기 明白了. 이유 您找我吗? 동탄 옆에. 我明白了. 주준. 您找我吗? 여기. 我明白了. 일단 가. 找我吗? 가고 가고. 가고. 谨遵命令. 시킬 게 없는데? 谨遵命令. 전기 수입하라고? 안 나와. 그리고 쫄아가지고 함진영 파송상수 그냥 해. 辜负了您的期待. 고수는 이거 할 필요가 없다. 一切顺利. 어, 됐어. 实在 惭愧. 我有事禀告. 이 정도 병사면 나와도 되는데 왜 안 나와? 근데 이쪽으로 하면 사실 위험하긴 해. 끊겨가지고.
자, 배치 어떻게 됐어? 배치. 야오아마. 交给我吧，有命令吗？什么事？ 간달프더 블랭이 5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왜 안 하지? 다른 애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이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바꿀까? 얘? 필요 없어 보이는데? 흠지냐? 아, 근데 내구 피해가 있네. 아, 아니다. 죄송. 진칭 환호 봐. 我 부저 변치. 시츠가 얘 어디로 가? 아, 얘 때문에 뭐야? 아, 얘 아프다. 나온다. 싸워. 아, 어, 이거 나왔을 때 먹으면? 근데 저돌 걸려가지고. 바로 달려. 화웅 죽는 거 아니겠지? 15,000명 줬는데? 술 한 잔 들고 가게. 펄럭! 아직 살았어. 화웅부터 꼬라 박아야겠다. 진존 명령. 开始吧. 계속 꼬라 박으면 되지 않을까? 静息一切。要下令吗？ 交给我吧。 知道了。有命令吗？ 交给我吧。怎么了？怎么了？遵命。是。请交给我吧。怎么了？请交给我吧。有何贵干？ 尽息一切，圆满完成，现已完成任务。我带来了好消息。다 집어넣어 이거 계략 옹구에다가 옹구 이 터지면 끝이거든. 다 튀어나와가지고. 고고 나온다 이제. 6만명 나온다. 여기는 안 나와.
다 둘렀어? 고고. 오케이. 료레를 뭐야? 저 공군 저하 피해 광역인가요? 하나네. 라이라이. 그리고 여기서 함진영. 함진영이 안 먹히니까 돌격. 오, 갔다. 오! 호위 점령 안 뜨죠? 이! 와, 터졌다. 하우견 뭐 터진 것 같은데? 얘 일로 가. 이거 근데 왜 포위 점령이 안 터져요? 야, 괜히 돌아가가지고 이거 못 쓰네. 아, 전기 재팬 안 떠요? 얘가 왜 뒤로 갔을까? 아까 이거 하면 약해지긴 해, 얘가. 땅 봐. 我知道了。要嘉奖我吗？ 说干就干。 조정인데? 命令。 저돌이 걸려서 안 되네. 고. 현이 완성 任务. 任务 성공. 圆满 완성. 尽情 환호吧. 어, 가네? 개 있었다.
붙으면 안 돼? 부대끼리? 만 명 있었는데? 아니 이런 난 솔직히 코에이 무시했습니다. 이런 조건 못 만드는 줄 알았어. 이 부대끼리 만났을 때 이 조건문. 조준이 안 되네? 왜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뭘 눌렀나? 아, 턴이 안 끝났구나. 야, 이거 천하무쌍 남았으면 다 갈아버렸는데. 여기다 나 안 쏘는 줄 알고, 씨. 어떻게 하나? 조진 것 같은데? 그죠? 조졌어. 깼어? 안 될 것 같은데? 다쳤어. 최만곤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훈련 담당인데? 이각각사 얘네까지 가야 돼? 动身吧，这就出发吧。 이 새끼들 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지역 회유로? 안 되네.
请交给我吧。谨遵命令。 애들이 이렇게 다 아프냐? 만원 치료님 10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지. 터뜨려. 무화可说. 범위 왜 이렇게 넓어요, 근데 얘? 왜 두 칸이야? 미쳤다. 실한 거 봐. 옆으로 왜 이렇게 된? 그러니까 제사를 난 이쪽으로 안 갈 줄 알고. 존못. 여포한테 혹시 보내기? 장소 오는 중? 8천만. 好 消息. 아니 만 명이 날라가 버려서 관우 때문에. 쳤나? 오케이. 고순 조인. 여포 부상이야? 화타 안 오나? 88대 88. 그렇다. 잡는다. 꺼져. 끊긴다. 请听我说.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된다. 화웅을 보내면 안 돼. 어? 이거 재패 보상도 주네? 고대무장? 아니 난이도 2짜린데 이거를 왜. 아 내가 오버했어. 그 여포가 같이 있으면 되는데 뒤로 돌면서
그냥 다시 한번 그냥 깹니다. 그냥 개패입니다. 왜냐면 점령하는 순간 다 점령되면서 애들 다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오케이. 자, 이벤트 봅니다. 원속은 출진. 자, 출발. 와, 꼬라박어. 자, 여기 꼬라박죠. 멍청하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출진. 아, 여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동. 수송. 집어넣어요. 오, 여기 여포가 나갑니다. 잠깐만요. 저돌이라서 그죠? 나가자마자 여기 있으면 봐봐. 여기 있어. 그럼 나 여기 와. 개빠르게 간단 말이야. 안행을 나중에 여포. 붙었을 때 나가자. 붙었을 때. 그리고 장료. 장료 별로였던 것 같아. 이거 별로야. 광역이 아니야. 광역이 좋은 건데. 도산경에 이유 넣을까요? 이유? 이유가 좋다는데? 이유 여포 카이제이6560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1인분짜리라서 이게 료레레가 1인분이야. 좋아? 상태 이상이라? 내가 워낙 막 군신 뭐 이런 신산규모 사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온가봐. 관직. 관직 나중에 해도 되죠. 시정. 동시 안에 명령서 5개. 나머지는 도시.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서영이. 아, 얘가 좋구나. 능력치가 아까도 내 좋다고 해놓고 씨. 천명이 딱 이렇게 하면 알차게 딱 끝났죠. 일시까요? 请确认一下. 아, 근데 이 자리가 또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아. 여포는.
짠해. 동선봐. 出发吧。 아, 잠깐만. 그럼 이게 점령을 못 하잖아. 하지 마. 이유가 갈래? 싸움은 동탁이 잘하는데 이유가 그게 있잖아. 조정. 나머지. 명령서 주는 걸 안 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안 돼. 아홉 개라. 두 개 빼. 我 明白. 고. 아, 왜 여기를 내놔? 여기를 들어가. 들어가야 내가 여포가 나가지. 고순. 동선봐. 수녀?
엄씨가 없네? 엄씨가 저기 있나 보다. 走吧. 我知道了. 군제 계약. 이게 안 돼? 이걸로 해야 돼? 어. 有事禀告. 어디까지 가? 근데 나오면 또 구멍 뚫린 대로 또 들어가겠지? 이 새끼. 됐다. 출지. 학계 상승. 근데 여기서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침략 황폐? 그죠? 어차피 내가 뭐 먹어가지고 뭐 오랫동안 쓸 것도 아닌데? 괴롭힐 수 있잖아. 재밌잖아. 나가고 끝. 옆으로 나갔네 결국. 와 좋다. 일단 터지겠다. 이렇게 여기 다 터지겠다. 我有事禀告。请交给我。 이건 됐거든 아까. 예. 네. 아까 됐거든. 明白了.
아, 병사로 다? 알았어요. 충차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안행 이런 걸로 보내자. 부정. 됐다. 뒤졌다. 다 걸리죠. 다 걸려. 아, 얘 안 걸렸네? 얘는 왜 자꾸 들어가는 거야? 请听我说，主动出击有何贵干？ 근데 이거 다 빼고 하면은 좀 별로잖아, 그제? 나중에 하자. 명령서 남으면 하자. 그냥 바로 나가. 봉씨가 너무 많은데 가후 방원 주고 이거 굴리는 걸로 해도 되나요? 전법 터지게 해서? 이게 너무 많아 안에. 아, 수성으로 끌고 가도 버프 줘요? 주위에만 싸도 그지? 수성으로 데려가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수성이 그냥 빨라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천이면 얘네는 그냥 녹거든.
안 되는데? 씨.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 정도에다 진군 해놓는데. 그러니까 수송 하려면 뭐 결정한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여기다 넣고 또 뭐 해야 될 것 같아. 참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출진 해놔. 화웅 주지 마. 다 바꾸라는 거지. 왜 굳이 레벨업 하려면 10턴 이상 걸리는데 왜 굳이 하냐고? 어차피 남어. 금이 남아 돌아. 고고. 진정했어. 왜 진정하지? 딱 여기까지 모아. 잘 펼쳐서 가야 돼, 그지? 진군인데 너랑 너는 여기까지만 가. 그리고 너는 아씨 다시 하잖아. 하고 너 여기까지. 저 얼마 있어? 이동 호출. 아까워, 그지? 오라고 하고 수선. 집어넣고 즉시 출발. 훈련을 각사가 하고
이게 안 되는데. 그냥 해. 당연히 可以. 고. 야, 이제 됐다. 개빨라. 얘 뭐 있어요? 빠른 거? 비장에 있는 건가? 근데 족 그것만 있는데 이런 거를 숲을 땅처럼 그냥 가게 하는 건가? 종무시가? 넌 딱 여기 있어. 이게 왜 안 될까? 자, 이유도 채워야 되는데? 어떨 길을 휩쓸려 갔네? 온다, 나온다. 이렇게 꼬라박아주면 좋지. 이 성 앞에서 안 써가지고. 出发！知道了。已经完成了。成功了！尽情欢呼吧！ 자, 오죠? 오면? 어차피 적근식 싸우니까. 여기서만 싸우면 되거든. 대충 됐지. 얘네는 무시. 이쯤에 넣으면 돼. 얘는 됐다. 끝. 화웅 일기토 무시로 하면은 자기가 가는 데까진 가는데 붙으면 일단 싸우긴 싸워. 아, 화웅 부대 일단 보낼까요? 하나? 하나는 보내야 되겠는데? 이벤트는 봐야잖아. 그치? 서영, 서영. 이벤트는 봐야지.
出发。오케이 고. 오면 이걸로 한번 가름. 살살살. 이 정도? 이 정도만 살살살 해도 싸우지 않을까? 고. 관우다. 오, 혼란. 좋다. 천하무쌍 같이 써버렸네. 여포와 관우. 아 관우도 안돼 쓰러졌어. 그냥 자빠졌어. 화옥 나오라고 했는데 여포가 나왔어. 화옥 나와 했는데. 그치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 그냥 깨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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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예. 예. 딱 여기까지. 我带来了好消息。混乱，混乱。尽情欢呼吧！哈哈哈哈！我明白了。 고고. 와 끝났어. 여포 봐. 任务 실패了. 辜负了您的期待. 안 나와. 쫄아가지고. 请确认一下. 下令。好的，怎么了？嗯。有何贵干？是迷上我了吗？ 有命令吗？有命令吗？好吧，我在。请交给在这里。静息在这里。请交什么事？是，有命令吗？交给我吧。有什么事？ 有何贵干？交给我吧，请下令吧。好的。 앞에 나온 거야? 다 잡았는데?
관우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불라고 쓰지 말고 와 그냥 타버리는디? 안 나와 애들이 我有事禀报 끝? 그냥 지네 온다 숨겨 놓는다 정보랑 온다 녹아 성벽이 끝났어 이제 내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구나 천하가 모두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끝이야? 나 이벤트도 안 봤는데 왜 있어요? 빨리 깨서 올 미달성인데 끝났습니다. 관도대전 원소랑 같이 싸움 진류를 제압해야 되고 소패가 함락되면 안 돼 업을 제압해야 돼 얘는 옆에서 귀찮은 존재 그냥 점령해야 돼 보니까 그냥 빨리 깨면 끝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유비가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유비 원소는 그냥 병력으로 밀어붙이면 돼 적벽대전 쭉 강릉 및 양양의 제압 쭉 전기제패도 재밌는데? 이런거 좀 많이 추가해주지 여몽 쪼인 평양공방전인가 보다, 그죠? 사마을 오장원에서 근데 이건 지도가 너무 하기 싫은 지도다 제갈량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 목숨이 다하기 전에 속전속결 이거 시즌패스 하면 많이 줘요? 시즌패스 2 하면? 몇만원짜리 하면? 미친놈 이걸 팔아먹냐? 양심 어디? 아니 시나리오를 팔아먹어?
이거 이게 추가됐거든. 금마초 비상. 마초는 동관에서 조조를 해치우며 복수에 성공하고 기세를 몰아 낙양까지 진군한다. 조조의 후계자는 조비가 되지만 강경수단을 거듭해 조창이 반발하고 나선다. 또한 조비를 두려워한 헌제마저 순흑등과 함께 낙양으로 탈출하는데. 아, 조조는 좀 약간 눈치를 봤지만 조비는 눈치 보지 않고 찬탈하기 때문에 아 안된다. 한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순욱이 헌제랑 같이 탈출. 그래서 마초한테 감. 낙양까지 이제 마초가 밀었으니까. 마초가 여기까지 밀고 왔어요. 자기 대장군. 휘하부장 한수. 의천검하고 조왕비전 얻었어. 조조를 썰어버리고. 그리고 방덕. 아, 통솔로 보자. 오, 우금이 여기 있어. 아, 빼신했네. 또 빼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지. 낙양에서 이게 지키고 있다가 마초한테 잡혔는데 배신하냐 안 하냐? 한다. 할 것 같다. 방덕, 마대, 성희, 여맹. 여맹도 들어왔네. 마등과의 싸움에서 압승을 거둔다. 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마운록 종요 조조 쪽에서는 막 이런 애들 들어왔네요. 한덕 뭐 이런 애들. 순욱 지력 볼까? 순욱, 순유 양수 종효 뭐 이런 느낌들. 근데 한수 왜 이렇게 좋음? 뭐 아이템도 없는데? 반란을 자주 일으켜가지고 그런가 보다. 마초, 아무튼 마초. 위강. 마초의 빈틈을 노려 양주를 차지하려고 함. 양부. 양주자사 위강의 망료. 마초에게 항복. 그러나 마초는 그를 용서하지 않고 일족을 몰살시켜버렸다. 유강측 부장 강서. 왜 이렇게 있네요? 왕이 뛰어난 지혜를 지녀 조왕이 세운 책략에 많이 관여했다. 유장 조비가 이렇게 됐고 뒤에 얘가 그 공손찬 자리에서 반항을 합니다. 조옹하고 이렇게 했네. 조옹하고 조비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죠? 학소 곽해 서서 전예 조홍 손례 견초 요런 느낌. 여기에는 뭐 서황 뭐 이런 애들 다 있겠죠? 장류하우돈 악진 문빙 우금 이전 장패 송관조비
서황은 죽은 거 죽었나? 허저 서황 뭐 이런 애들은 죽었다고 쳤나봐. 그치? 여기서 내려오면서 싸우다가. 하우연 뭐 이런 애들. 유비. 얘보다 얘가 더 좋은데? 얘는 장수 다 있을 거 아니야. 방통부터 다 있을 거 아니야. 관장조 황 네 개 다 있고, 위원회 관평 방통에 미쳤는디? 무력 미쳤는디? 손상향 지력 미쳤는디? 내가 써봤는데 사기야. 그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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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서 유관장 딱 출발하면 그냥 만 명씩 터져나와. 그냥 쿨되면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쿨 돌기 전에 관우를 제압해야 되는데 3턴 안에 제압해야 돼. 육손여몽 감령송권 80 이상 통솔은 여기 쪽도 많네. 좀 애중간이들, 애중간이 좋은 애들이 많네. 한 A급 이런 애들이 A급이거든. 이 정도 A급. 사서 뭐 이렇게 있네요. 나중에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재밌어 보이는데. 마초로 해볼까? 마시들 막 쭈르륵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마시하면 위강? 위강 할까? 이것도 있어. 그 이거는 이제 성시패란인가? 그건 아니고 그 좀 친한 인물들끼리 모아놓은 거야. 친한 인물. 뭐 예를 들어서 손견이야? 그러니까 손견 정복에 오나라 그 공신들 초반에 건국할 때 이제 초반에 이제 좀 했던 이제 사람들 조무 뭐 한당 뭐 이렇게 있고 지금 손책도 있어. 손책 끝에 있죠. 이게 양 끝에. 손책은 이제 주유부터 해가지고 했던 막 장흠 이런 애들 있겠지. 장음은 손권 있는데 있겠다. 그러면 손권 여기 있다. 손권 손씨도 세 개로 나뉘. 여기에 이제 감령 뭐 이런 애 있겠죠. 아 감령은 손책 있는 데 있었나? 능통주한 뭐 이렇게 볼게요. 아무튼 있네요. 감령은 독립했대. 아 여기 있네. 감령은 왜 여기 독립했지? 여몽 뭔데? 우에 무장들이 모여있음. 개성있는. 아 얘는 이쪽으로 갔구나. 오나라가 4개로 나뉘었네. 감택. 그니까 딱 15명씩만 있어요 각 세력에. 그래서 막 내가 저번에 보니까 하우돈. 하우돈 뭐야? 하우 시리즈 뭐였나? 아 위나라 하우 시리즈랑 위나라 애들. 쪼가 관우한테 있다고? 유비? 조예, 조비 뭐 관이 어딨어? 관우를 경애하는 이들이 집결. 차밍창매님 감사합니다. 관우를 좋아하는 사 관사모 관사모다. 관사모 조조, 장료, 서왕, 관평, 관응, 요화, 후음, 조루, 주창, 왕보, 호반, 배원소, 변시, 두시. 두시까지 있어. 아 삼각관계까지. 조조와의 삼각관계까지. 아 웃긴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조조관우, 조관우. 조관우 특전대 이거 있으면 끝이잖아. 장료소왕에다가 이게 다 터질 막 다 터질 텐데 막 툭툭툭 그 막 뭐 뭐 연계 다 터질 텐데. 근데 이게 더 쉽대는 아 난이도구나. 이가 최하지. 그리고 이거 그것도 있어. 패급 패키지 있어. 패급 패키지. 이건 도적 패키지. 도적 패키지. 도적들. 여긴 거의 그냥 그 양산박. 사실상 양산박. 도적 패키지 있고 황보성. 아 어딨지? 패급 패키지가 있는데. 여포. 초선과 함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여기는 초선하고 여포만 있어요. 초선하고 여포만 있어. 유선 쪽? 여긴 여기 남만. 남만 애들. 남만 이제 관세가 관흥병 이쪽으로 갔습니다. 설화에 나오기 때문에 황충. 노인 패키지. 노인 패키지. 황충 어만 어 황계 정원 뭐 이런 애들. 노인 패키지. 흰 흰색. 머리카락 흰색. 이제 여기 여기서는 이제 장괭이 물 떠오죠. 염색했나? 왜 흰색이 아니지? 장괭이 물 떠옵니다. 장경도 딴 데 가서는 대접받는데. 연령이 없네. 이 연령 맞추면은 서로 꼬이기 때문에 연령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 어, 다 이제 그 저승을 갔잖아. 이 저승에서 펼쳐지는 이 올스타전인 거지. 어 여기다 있다. 패급 패키지. 난이도 5. 장수가 15명이나 있거든요. 다 막 패급 뭐지? 뭐 양송, 잠혼, 황호 뭐 이런 애들 있어요. 패급 패키지. 한현 뭐 이런 애들. 마준. 예, 마준 때문에 이제 강요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촉적으로 가거든요. 이런 애들 능력이 어 뭐 이릅니다 막 이래요. 하나 둘 다섯 막 거의 그냥 뭐 포병이야 포병. 하오모가 그 중에서는 이거다. 한덕은 솔직히 패급은 아니야. 좋은 만나서 열심히 싸우다 죽었는데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싸우다 그냥 죽었을 뿐이야 아들들하고. 근데 이제 장 너무 안쓰러웠는지 넣어줬나? 장임, 방어전, 제갈, 서서, 마속, 강유, 하우패 뭐 이렇게 했고. 다음 요거 한번 할까? 재밌어 보이는데? 종회. 순욱. 애매하다. 아, 그 순욱 다단계 그거 아니야? 순욱 다단계. 그죠? 순욱 다단계 패키지네. 뭐 여건 막 이렇게 뭐 쭉쭉쭉 모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장비. 장비 뭐야? 난폭한 사람. 그렇게 안 난폭한데? 그냥 영웅 허골들인데? 허 허죠. 단련을 거듭해요. 좀 약간 묵직한 느낌이다 그지? 좀 묵직하네.
유선. 진존 명령. 촉후기. 나헌. 부첨. 이렇게 했네. 대충 뭐 이렇습니다. 위헌. 제갈령 쪽부터 처리하렴. 아, 위헌하고 제갈 붙였어요. 빅매치. 방골빵. 지는 쪽이 방골이야. 아, 제갈량한테 좀 원한 있는 애들이 있네요. 맹달도 어? 제갈량이 부추겨 가지고 배신했 어? 배신하려다가 걸려 가지고 죽죠. 진식도 뭐 허리 잘려 죽었나? 아무튼 뭐 이렇고. 형도형. 아, 원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랑 피꺼솥에서 죽었죠. 요립, 유파, 진수. 정사삼국지의 저자. 아버지가 진식이라는 설, 가정에서 참패한 패배한 마속의 참군이었다는 설도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모두 제갈량이 처벌함. 근데 여기에 마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마속이 있었으면 웃겼을 듯. 근데 마속이 저쪽 제갈량 쪽에 있어. 나쁘진 않아, 그지? 이 두 명 해가지고 하면 될 듯. 맹달도 좋아. 내가 저번에 써봤는데 맹달도 나쁘지 않아. 그니까 그 차이죠. 마속은 울면서 죽였고 다른 애들은 웃으면서 죽였죠. 그래서 울면서 죽였기 때문에 마속은 제갈량 쪽.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막 어? 마속 처리해야 된다니까 죽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즐. 여기도 이제 그 오나라 그쪽 애들이네. 요거 양산박 모임 재밌어 보이는데? 아니면 맹획. 아니면 노인 모임. 마등. 마등은 뭐 사실상 서량에 있는 애들 그대로 빼온 거잖아, 그지? 마철마이후 뭐 해가지고. 이건 뭐 딴 맵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요 마 시리즈는. 난 사실은 이거 관우 특전대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놀라운 게 조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게 좀 신선합니다. 조조를 따로 뺄 것 같잖아, 그지? 누가 봐도. 뭐 진궁을 어디다 넣는 거야? 여기다 안 넣고. 원술이다.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걸출한 인재가 부족한. 그냥 원술인데? 원술 모임인데? 이것도 이제 뻔한 원술 모임. 동탁 뭐 화우하고 뭐 있겠죠? 여기도 뻔한데? 여기도 그냥 오나라 뭐 비슷한 거겠지. 제갈탄. 장수분, 징와 하오링. 문음 있다. 문항 있다. 문항. 얘는 그게 없네? 금색 개성이 없네? 피해 혼란 부여. 단기구 아닙니까 이거? 짭기구 아니야? 근데 이게 후반기 장수를 후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코에이가 이제 능력치 책정을 할 때 정사랑 연희를 적절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데 연희에서는 후반기 안 다루니까. 손
대충 다 봤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재밌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아까 마초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시나리오. 그래서 아까 거기서 깨진 다음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도 아까 저번에 했던 게 지재천리가 적벽대전이 있을 거야. 시나리오가, 사실 시나리오가. 그지? 여기서 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조가 분열도 있고.